특별히 오랜만에 뮤직비디오에서 제가 뭐 연기스러운 그런 장면이 있었다는 점, 연출을 했다는 점이 가장 이번 뮤직비디오만의 다른 색다른 점일 거라고 생각되고요. 오늘도 이렇게 안대를 한 상태에서 제가 몇 번이나 깨어나요. 약간의 그런 처음에는 의도치 않게 끌려와서 당황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표현했다면,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익숙해서 또 왔네.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부터, 혹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갇혀서 당황하고 놀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액팅들이 좀 더 많아서, 근데 재밌으면서도 또 그런 뮤직비디오 그 점이 가장 이 뮤직비디오의 볼거리고, 네. 지금 저의 뮤직비디오 중에 전작과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드라마에서의 그런 장면이나 그런 것을 연관으로서 쓰기도 하고, 아니면 어떤 그냥 단어 하나에 그냥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 연상돼서 뭐 곡을 쓰거나 가사를 쓰기도 하고, 가장 저는 또 특별히 저만의 특징적으로 영향을 받는 걸 굳이 얘기한다면, 뮤지컬 작품에서 하면서 그런 어떤 대사나 장면, 어떤 씬, 혹은 그런 비주얼적인 느낌에서 영감을 받아서 컨셉이나 혹은 그런 뭐 노래, 장르, 음악적인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. 근데 특이한 점을 이제 하나 뽑자면 저는 뮤지컬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